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국제기능올림픽 목공직종 국가대표 송재호입니다. 밥 먹고 짐 싸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가는 동안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가는데 지하철에서는 제가 잠이 많아서 잠을 자요.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 9시 59분인데 제가 10시까지 올라 그랬는데 딱 커트라인에 맞게 온 것 같아요. 평일에는 보통 여기 기숙사에서 지내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복으로 다 한복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선수단 단복이고 여기 보시면 태극마크도 있고요. 이건 작업복 바지, 좀 질기고 튼튼한 바지를 입어줘야 어디 긁히거나 해도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화는 밑바닥이랑 이 앞에 코 부분에 튼튼하게 철로 좀 재질이 되어 있는데 뭔가를 떨어뜨려도 안전하게 좀 발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제가 5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내년 10월 달쯤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훈련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훈련장인데 목공 직종이랑 가구 직종이 같이 합동 훈련하는 작업실입니다. 목공 직종의 작업실 특징이라고 하면 뭔가 나무 같은 게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고요. 제가 훈련하는 자리예요. 이거는 오늘 이어서 할 작업의 도면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 뒤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는 조그만 지붕을 추가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전에 해야 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공구함인데 제가 지금 하는 작업에서는 필통이랑 삼각 스케일자, 줄자, 그리고 작은 삼각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목공이라 함은 나무로 가구나 소품 아니면 이제 목조주택의 뼈대나 목 구조 등을 만드는 걸 통틀어서 목공이라고 하는데요. 현치도 그릴 때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건 이 도면 자체가 좀 선끼리 겹쳐있는 선들이 많은데 거기에 색깔까지 똑같으면 좀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아침부터 집에서부터 촬영하는 거 알아. 그냥 와야 돼. 우리가 내 것이 말이야. 사실 기계로 하면 저도 편한데 톱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큰 각도 같은 경우에는 저 기계로는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수공구로 수작업하는 그런 편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대패질이라는 건데 나무의 면을 평평하고 부드럽게 깎아줄 때 쓰는 공구입니다. 지금 제가 깎고 있는 건 물매면이라는 건데 지붕에서 봤을 때 물이 흐르는 면을 물매라고 해요. 그 물매면을 깎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 조립하기 전에 이제 바닥 보시면 잔해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업도 중요한데 작업장 청결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만 하고 바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나가보는 거고 그래서 작품 만들 때마다 부족한 부분 약간 국제대회 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감점의 허용 범위 같은 것도 좀 국내랑 다르기 때문에 국제대회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드디어 제 작품이 완성됐고요. 이거는 20시간 과제인데
한 15분 정도 남기고 완성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만든 부분인데 여기가 산모들이고요. 산모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약간 이렇게 뭔가 만든다는 게 뭐 장난감 조립해서 완성하면 뿌듯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만들면 뿌듯하고 좋아서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대회 가서 후회 없는 결과 만들고 오고 꼭 금메달 딸 거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숙련 기술인이 되겠습니다.